우리가 추천 각도라는 게 있죠. 이게 플랫이고 인클라인을 도대체 몇 도로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인클라인 각도라는 거는 플랫 각도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실 좋죠. 근데 이게 높으면 높아질수록 전면 삼각근의 참여율이 높아지니까 가급적이면 뭐 아놀드 형님이 같은 보디빌더였으니까 그냥 형님으로 칭하면 뭐 한 30에서 35도라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그냥 한 30도에서 한 35도 또는 그보다 조금 낮게 해도 무리가 없으니까 가슴 상부에 어떤 양을 얻기 위한 덤벨을 활용한 인클라인 덤벨 프레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에서 35도를 맞출게요. 한 이 정도 높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덤벨 무게는 선택을 하셔서 8에서 12회가 가능한 근데 꼭 8에서 12회가 아니라 20회여도 상관없어요. 15파운드 정도. 무거워요? 네, 15파운드 정도. 이 무게도 만만치 않은 무게예요. 여성분들한테. 자, 그대로. 자, 이것도 똑같아요. 발 뒤꿈치 들어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아치, 그러니까 흉곽, 가슴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자, 그 다음에 올리고, 그 다음에 시작.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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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실 때, 오케이. 예. 또 한 번. 워낙 잘하시니까, 뭐, 특별히 뭐라고, 뭐, 가동 범위도 좋잖아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약간 이제 여기 내려오세요. 내렸을 때 조금 더 이제 그 가슴 부위에 자극을 주기 위한 어떤 약간의 보디빌딩적인 약간 경관절에는 무리는 오지만 요 팔꿈치의 위치가 약간 요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좀 더 내려, 거기서 요렇게 해놓고 내려보면 느낌이 어때요? 이게 더 많이 그 가슴에 그 전달되는 자극 강도가 좀 강할 거예요. 올려주고.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모여지면 더 좋죠.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됐습니다. 오케이. 자, 뭐, 이제 이런 프리웨이트적인 그 덤벨을 이용하는 그 윗가슴 운동, 그, 프레스를 진행했는데 사실 이 프레스의 덤벨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에서 얻을 수 없는 가동 범위 그 다음에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각기 다른 왼쪽 오른쪽에 각기 다른 가동 범위를 잘 활용해서 견관절 부상을 예방하면서 가슴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론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시겠죠? 예. 추천 각도는 한 30에서 한 35도가 적당하다. 그 여성의 어떤 그 가슴의 어떤 미용적인 어떤 그 부분을 고려한 뭐 운동 방식으로 선택하는 게 좋고 뭐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윗가슴의 발달은 굉장히 그 시각적으로 좋은 그 우람한 그 가슴 근육의 형태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클라인 계열을 많이 그 진행하는 게 좋죠. 저도 예전에 플랫 각도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윗가슴의 부족으로 인해서 조금 그 이렇게 자연미로 섰을 때 여기가 비어 보이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면 그 당시 제가 운동을 그 시작하는 84년도에 체육관에 인클라인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 한 2, 3년 정도 운동을 하다가 체육관을 옮겼어요. 거기에 있더라고. 그때 처음 해봤어. 아, 그래서 이게 윗가슴이 좋아지는구나. 그때 이제 그래서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다양한 운동기구가 있으니까. 근데 이러한 그 무게 통제 부분이 사실 어려운 게 덤벨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덤벨 운동의 그 장점과 무게 통제라고 하는 이 부분의 장점을
보완한 바로 플레이트 로드. 낮게 이 뒤에를 조정해 가지고 이걸 움직일 수가 있으니까 이게 높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낮춰주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이게 내렸을 때의 위치거든요. 내렸을 때. 그러니까 내렸을 때의 위치가 이걸 많이 올려놓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가동 범위가 줄죠. 그래서 최대로 밑으로 내려놓고. 여기서 뭐 한 번호 1번 정도? 요 정도에서 진행하는 걸 좀 많이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그래서 이 높이를, 의자 안장 높이를 좀 위로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가슴 요 끝, 요 쪽에 맞춰주시고, 손잡이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요건 약간 좁게 잡는 게 좋아요. 똑같이 발 뒤꿈치 들면서 바닥을 강하게 미세요. 네. 그 다음에 위로. 자. 자, 하나, 둘, 셋! 제가 죄송합니다. 10kg 정도로 줄여서. 아니 워낙 잘하셔가지고 잘할 줄 알았어. 아니 죄송할 것까지 놓고. 자 하나 둘 헙. 그렇죠. 하나 둘 셋. 조금 더 깊게 내려주면. 이것도 무겁죠. 조금 더 깊이 내리면. 오케이 됐어요. 자 만약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가동 범위가 안 나온다. 이럴 때는 더블 방법을 쓰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운동을 진행하는데 이 사람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시켜줘야 되잖아. 만약에 트레이너라면. 근데 지금 동작이 약간 무게가 무거워요. 그러면 지금의 운동도 운동이죠. 그럼 운동 잘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 더 손상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방식을 만약에 진행을 한다. 그러면 어떤 세트법을 쓰느냐. 더블 방법을 쓰는 거죠. 이 무게를 빼고 다시 5로 줄여가지고 또 시키는 거야. 이번엔 절반으로 무게가 더 줄었으니까 무한 반복. 근데 또 가급적이면 깊이 내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셋.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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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셋.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라는 거고, 지금 다중량법을 한번 제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고 싶거든요. 그 다중량법이라는 게 뭐냐면, 멀티 파운디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할 때 100kg를 들고 100kg로 10개를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60kg로 낮춰가지고, 진행을 하면 중량을 두 개 쓴 거지. 이해하시죠? 그걸 더블 파운데이지, 다중량법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100, 60, 30 이렇게 했다. 이건 드롭이야. 알겠죠? 근데 그거를 100, 60, 30 이렇게 해서 한 번만 했다. 그러면 그건 드롭 세트를 쓴 거죠. 알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다시 쉬었다가 다시 100, 60, 30. 또 쉬었다가 100, 60, 30. 이렇게 진행했다. 이건 디센딩 세트를 쓴 거지. 이해하셨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진행하고 싶은 게 디센딩 세트가 아니라 다중량법. 오케이. 이따가 한번 해볼게. 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라는 구현, 시연을 보인 거고. 자, 이번에. 자, 그러면 5kg짜리 두 개가 필요하겠죠? 또 저기 보면 5kg짜리 많을 텐데 거기. 야, 똑같은 거 아니어도 돼요. 이왕이면 구색을 맞추자 똑같은 걸로. 넓이는 어느 정도? 약간 좁게. 이게 너무 넓으면 네. 이 가동 범위가 올라왔을 때 이게 이렇게 모여지는 그 가동 범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게 손이 넓으니까. 그래서
그 양손의 어떤 손의 위치는 이 기계를 이제 사용해 보니까 약간 좁게 해주는 게 좀 유리하더라. 오케이? 자, 다리를 발로 완전히 밀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자, 시작.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바로 하나, 둘, 셋. 깊게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섯. 더 내려보세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 개 더. 8에서 12회니까 마지막 하고 그 다음에 바로 근데 한번 일어나. 한번 일어나서 호흡 좀 가다듬고 옆에서 빼준다고 또 바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자, 똑같이 이번에 15개 이번에는 개수를 올려서 하나 둘 셋 더 깊이 둘 둘 셋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꾸 깊이 내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열, 그렇죠. 열하나, 열둘, 열셋, 두 개 더. 마지막, 넷. 무표정이라 그냥 힘이 안 드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느낌이었어요? 힘이 듭니다. 힘이 들어요? 아 원래 무표정이시구나. 그래서 아유 내심 걱정이 됐어요. 너무 가볍나? 막 이렇게 좀 생각이 됐는데 어쨌든 느낌이 오죠. 예. 그러니까 사실 여성분들한테 이렇게 다중량법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더블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케이블 크로스를 진행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한번 더. 바로 케이블 크로스 넘어갈 겁니다. 내 어깨가 안 좋으니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업. 오케이. 놓고.
둘, 셋,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4번. 다음부터는 4번에 가나? 3번에 가나? 오케이. 수고했어요. 네.